대통령 경호라는 본분을 넘어선 각종 기행에도 박정희 대통령의 총애를 받으면서 차지철의 기세가 더더욱 등등해질 무렵 로비스트 박동선이 미국 의회에 돈을 뿌리다 발각된 일명 코리아 게이트가 터지면서 미국과의 외교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 시작하자 이에 책임을 지고 신직수가 중앙정보부장직에서 물러났고 바로 이 자리에 과거 수도경비사령관 윤필영과의 알력다툼으로 초대 보안사령관에서 3군단장으로 좌천되었던 김재규가 제8대 중앙정보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군 법무관 출신이자 박정희 정권의 법 기술자로서 중앙정보부장까지 역임했던 신직수와는 달리 정통 육군사관학교 출신에 심지어 대통령과 동기인데다 육군 중장까지 역임했었던 김재규는 제 아무리 기세 등등했던 차지철이라도 상대하기에는 버거운 존재였고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해 국무위원들 심지어 국회에서까지도 대통령을 믿고 막무가내로 설쳐되는 차지철을 김재규가 나서서 제어해주기를 내심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김재규의 압도적인 우세승이 점쳐졌던 이들의 관계도 전혀 뜻밖의 일들로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큰 영예 박근혜는 어머니 유경수 여사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본격적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대한구국선교단 총재라는 직책으로 매번 그녀의 옆자리에 서 있던 정체불명의 남자 최태민에 대한 투서가 경찰뿐만 아니라 청와대에까지 들어왔고 이 일로 이미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청와대 민정수석 박승규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까지 와서 하소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최태민은 대한구국선교단이라는 단체의 총재직을 달고 박정희의 큰 영예 박근혜를 구국선교단 명예총재직에 앉힌 후 박근혜와 함께 구국십자군, 구국여성봉사단 등을 새로 창군 창단하고 새마음각기 권기대회나 경로병원을 설립하는 등 신문의 기사가 날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했는데 문제는 최태민이 박근혜와의 관계를 앞세워 당시 재벌 기업들이나 각종 공공기관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뜯어내거나 관련 단체 내에서 성추문에 휩싸이는 등 각종 루머들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고 실제로 피해를 당했던 기업이나 단체 그리고 여성들로부터 탄원서가 쏟아졌던 것입니다. 이에 김재균은 중앙정보부 제육국장 백광현에게 최태민을 둘러싼 각종 루머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고 얼마 후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중앙정보부 제육국장 백광연을 비롯해 박근혜와 최태민까지 한꺼번에 사자 대면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태민은 대통령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바짝 엎드리며 중앙정보부의 조사 내용을 부인했고 큰 영예 박근혜도 울고불며 최태민을 두둔하자 박정희 대통령마저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김재규는 최태민을 박근혜 곁에서 쫓아내지도 못하고 되려 박근혜에게 큰 미움만 사게 되었고 청와대의 모든 입출입을 관장하는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은 이를 기회로 삼아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를 감싸고 돌면서 최태민의 잦은 출입을 모른 채 하며 큰 영예 박근혜까지 등에 업고 더욱 활기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 무렵 남산 멧돼지 김영욱이 코리아게이트 사건의 증인으로 미국의 이 프레이저청문회까지 나가 온갖 이야기들을 떠드는 것을 막지 못한 데다가 미 정보국 CIA가 청와대를 도청하고 있다는 것도 전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등, 연이은 실책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언성을 높이는 일들이 잦아졌고, 이로부터 얼마 후인 1978년 12월 제10대 총선에서는 신민당을 제압하기는 커녕, 전체 득표율에서는 집권여당 민주공화당이 신민당에게 뒤지며 사실상 패배한 것과 다름없는 총선 성적표를 받으면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입지는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의 권력 구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제10대 총선 직후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고 이 개각으로 인해 무려 9년 이상 청와대에서 머물며 나름 기강을 잡고 있었던 최장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정연마저 물러난 자리에 남산골 새님 김계원이 들어오면서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의 월권은 다소 낯뜨거운 수준을 넘어서 기행 수준으로까지 확대 악화되었습니다. 차지철은 종이 위에 독극물이 묻어 있을 수도 있다며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모든 보고서와 결제 서류들을 가로채 일일이 확인했고, 대통령을 보다 확실하게 경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면서 대통령 경호위원회라는 조직을 신설한 후, 각 부장관들을 비롯해 국무총리 최규하까지 위원으로 임명하여 위원장인 자신의 밑에 두었으며, 청와대 부근에 주둔하는 군부대마저 자신의 휘하에 두고, 매주 토요일에는 수도경비사령부와 합동 국기 하강식을 열거나 통금으로 아무도 다니지 않는 한밤중에는 수도경비사령부의 전차들을 출동시키는 등 경호 강화를 명분 삼아 박정희 대통령의 암묵적인 승인 속에 월권을 넘어서 그야말로 기행에 가까운 일들까지 서슴없이 벌였습니다. 누가 봐도 낯 뜨거울 정도로 충성맹세하며 박정희 대통령의 의심병으로부터 벗어나 대통령의 무긴 속에서 군 내부 권력까지 집어삼킨 후 자신의 휘하에 있던 전두환을 육군 보안사령관으로 노태우는 수도경비사령관으로 꽂으며 앞서 언급한 4대 권력기관장 자리마저 장악해버린 차지철은 경호실에 따로 팀을 만들어 대통령의 귀가 솔깃할 정보들이나 김재규가 난감할 만한 정보들을 김재규보다 먼저 대통령에게 직보하거나 이런저런 사유를 내세워 김재규의 청와대 출입이나 회의 참석마저 제안하는 등 자신의 유일한 걸림돌이자 넘사벽이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마저 대놓고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온갖 기행들을 일삼으며 월권행위를 해대는 차지철이 눈에 거슬렸던 김재규는 그래도 내가 명색이 중장 출신인데 어찌 저런 예비역 중령이랑 옥신각신하겠나 생각하면서 애써 감정을 추스렸으나 자신의 청와대 출입이나 회의 참석을 통제한다던가 자신이 대통령과 독대할 때마다 들어와 자신의 말을 끊어가며 새치기 보고하는 것은 도저히 참기 힘들었고 박정희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후폭풍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저 점수 따기 위해 막말을 쏟아내는 차지철과 낯뜨거운 아부와 아천만을 일삼는 차지철만 곁에 두고 예전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박정희 대통령에게 실망을 넘어서 분노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술이자 권력 유지 기반이었던 분할통치 디바이드의 눈은 작동하지 않았고 이렇게 날이 갈수록 위태로워져갔던 이들의 관계는 김영욱의 회고록 출판을 비롯해 YH무역 사건과 신민당 총재 김영삼의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 이은 국회의원직 제명파동 등을 겪으며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18년간 이어졌던 박정희 체제가 막다르고 있다는 신호가 국내외 할것 없이 쏟아지고 있는 당시 급박했던 정세 속에서 대통령 경호실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도 본분도 잊어버린 채 기행에 가까운 온갖 월권 행위들을 일삼으며 그저 틀어막고 밟아버리라는 그야말로 무식한 언사들만 배설하는 차지철과, 들을 가치조차 없는 차지철의 망발에 대해 고개를 끄덕이며, 예전의 날카롭고 냉철한 판단은 온데간데없이 제대로 된 결정이나 지시보다는 자신만을 나무라는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면서 뒤에서는 차지철의 오만방자함에 대해 흉보기만 바빴던 대통령 비서실장 김계원까지 점점 좁아지는 자신의 입지 속에서 하루하루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이 고되고, 그곳에서 온전히 감내해야 했던 온갖 치욕과 그에 따른 분노가 하루하루 점점 더 커져갈 무렵,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산과 마산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유신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기 시작했고, 누가 봐도 일반 학생들이고 시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빨갱이라고 부르짖으면서 총칼을 앞세워 싹다 밟아버리라며 눈이 시뻘개진 이들에 대해 더 이상 내려놓을 것도 없는 실망감과 함께. 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다니, 이 정권은 희망이 없구나라는 자기 합리화에까지 도달하며, 대한민국 제8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대한민국 현대사를 크게 뒤흔들 사건을 일으킬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